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기와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아기의 몸과 마음은 더욱 안정되게 성장해요. 또한 부모가 말을 많이 하고 아기에게도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기의 언어지능은 무척 빨리 발달합니다. 엄마 아빠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아기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 톤, 음절, 음률 등을 스펀지처럼 빨아당기고 흡수하면서 언어를 빠르게 배우고 익힐 거예요. 첫 아기를 낳은 엄마 아빠들 우리 아기랑 대화하는 거 무척 어렵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오구오구 내 새끼, 오이구구 귀여워 이런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말이 원래 많았던 엄마들도 수면 부족 때문에 아기 돌보는데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말수가 점점 줄어가고 아기에게 기저귀를 갈 때도 그냥 기저귀만 갈고 아기에게 분유를 먹일 때도 이렇게 먹이면서 말이 아마 점점 줄어가고 있을 거예요. 또 아기와 대화하려고 하면 당장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낯간지럽고 좀 많이 유치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유치원 선생님처럼 하이톤으로 즐겁게 아기와 대화하고 싶지만 무척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기와 대화하는 것이 무척 어색하고 낯간지럽고 유치원 선생님처럼 말하기가 어려운 우리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아기와 즐겁게 대화하는 방법, 좋은 팁을 드릴게요. 아기가 매우 어릴 때는 아기가 내 말을 알아듣기나 하겠어, 이해도 못하는데 내가 뭐하러 대화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기한테 신생아 때부터 많은 말을 해주세요. 잠자고 있는 아기한테 떠들 필요는 없지만 눈을 뜨고 이렇게 조용한 각성상태로 있는 아기에게는 많은 말을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기와 대화하는 방법. 첫 번째, 아기가 좋아하는 목소리 톤을 발견해 보세요. 아주 아주 하이톤을 좋아하는 아기도 있고 좀 중저음을 좋아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각각, 엄마는 높은 톤, 아빠는 저음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각각 아기에게 목소리 톤을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해본 다음에 아기의 반응이 즐거운 반응이 나오는 그 목소리 톤을 유지하면서 아기와 대화해 주세요. 두 번째, 또렷한 발음으로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엄마 지금, 엄마 아빠들 제가 지금 말하는 톤 있죠? 어때요? 너무 작아요? 발음이 부정확한가요? 또렷한 발음으로 크고 천천히 말해 주세요. 그러면 아기가 매우 좋아할 거예요. 세 번째, 항상 현재형으로 말하세요. 아기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아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면 아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현재 아기가 느끼고 있는 것,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만 대화해 주세요. 네 번째, 뚜렷한 호칭을 써주세요. 너, 나, 우리, 저거, 이거. 아기 알아듣기 힘들어요. 정확하게 아빠, 엄마, 할머니, 강아지, 책, 모빌 이렇게 정확한 호칭을 사용해 주세요. 다섯 번째, 아기와 마주보고 대화할 때는 두세 마디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해주세요. 모빌이 재밌어? 반짝반짝 작은 별? 발가락이 꼬물꼬물? 손가락 잼잼? 멍멍 강아지? 야옹 고양이? 이렇게 두세 마디로 시작해보세요. 여섯 번째, 일상생활에서는 아기 옆에 있을 때마다 엄마가 자신의 행동을 생중계해 보세요. 엄마가 지금 우리 아기 양말 신기고 있지. 잠투정하면서 막 우는 아기한테는 잠이 오는 기분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지? 엄마가 머리 쓰다듬어 줄게. 이제 이 기분이 괜찮은 기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잘 자도록 도와줄게. 트름시키는 동안에는
트름이 잘안 나오지. 그래. 아우, 트름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 곧 트름하게 될 거야. 트름 꼭 하고 나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목욕을 하는 동안에는 엄마가 머리 감겨줄게. 요렇게 문질문질하면 깨끗해져. 그리고 깨끗하게 되면 좋은 향기도 나고 너도 기분이 엄청 좋아질 거야. 물론 아기는 엄마 아빠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화를 안 하면 안 되죠. 아기는 엄마 아빠의 말을 반복해서 듣고 몇 개월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말의 뜻을 곧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말을 많이 하면 아기는 그 말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느라고 짜증을 덜 내요. 일곱 번째, 아기에게 의견을 묻고 웅아리하고 웃을 기회를 주세요. 옷을 갈아입힐 때도 아기와 이렇게 마주 보고 빨간 바지 입을까? 파란 바지 입을까? 뭐 입을까 우리 아기? 이렇게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면 아기가 옹알이를 하고 또 막 배실배실 웃고 뭐라고 막 말을 할 거예요. 오 그래? 오 그랬어? 어구 그랬구나. 알았어 하고 아무 바지나 입히시면 됩니다. 아기가 바지 색깔을 정확하게 탁 선택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 바지나 입히고 아무 옷을 입히겠지만 우리 아기한테는 의견을 묻고 아기가 옹알 막 배시시 웃고 이렇게 엄마에게 자기가 어떤 의견을 막 전달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그럴 시간과 여유를 주세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와 대화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할 거예요. 오늘 아기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생후 1, 2개월까지는 그렇게 아기한테서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할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데 막 짜증내고, 대화하고 있는데 막 울고, 대화하고 있는데 막 졸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들 대화를 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3개월, 4개월, 100일이 지나면 아기가 엄마에게 반응을 보이고 웅아리를 하면서 엄마의 눈을 쳐다보고 막 말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엄마들 아기와 함께 지내는 거 지치고 힘들죠. 발달 과제 혹은 수유양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아기와 대화하는 그런 하루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와 마주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좀 더 잘 먹어줄 거예요. 엄마들 힘내세요. 네, 제가 응원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엄마들도 힘들 텐데 힘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